정부의 무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수행할 경북 북부권 무배추 출하 조절센터가 경북 바이오산업단지에 건립돼 오늘 준공됐습니다. 서한동 농협이 국도비와 시비 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으로 건립한 이 센터는 한꺼번에 2,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과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절임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출하 조절센터는 경북 북부권 무배추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서한동 농협이 운영하는 풍산 김치 원료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